because I wasn't well, I wasn't able to do something for Shiny Day. So I wanted to look at this video and then we'll plan like a live stream where we can, I don't know, maybe watch a concert or we can play games and just lots of other stuff. We'll do that soon as well. Shiny 데뷔 13주년 우후! 온라인 파티 Shiny Day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Yes, chaos. 우리 슈퍼주니 우리는 샤이 니에요. 네, 자 샤이니 여러분, 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 리더온입니다. 네, 어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민호. 그럼 언제까지 따라다녀? 네, 안녕하세요. He likes that. I need to go back because he really likes that title. 카리스마 민호. 그럼 언제까지 따라다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이니 만능열쇠 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파워스. 아, 우리 I like 샤이니가 that.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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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제였죠. 네. 네. 13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잘 모르시고 오셨나 봐요. 잘 모르시고 오늘 야, 네가 들고 오는 괜한 소리 해가지고 형이 진짜 한 줄 알잖아. 아, 니가 들어가기 전에 계란 소리 해가지고. 아니,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태민이한테, 데뷔가 정확하게 며칠이었냐, 그랬더니, 처음에, 아, 25일이요. 아, 아니다, 24일이요. 아, 오늘. 내 눈치를 쳤어야 되는데. 이 팬미팅 자체가, 3년 만이에요. 와. 샤이니 데이. 2020년에는, 12주년에는 오뉴 씨 그리고 키씨 민호 씨가 또 분배기로. 네. 네. 그래서 태민이 혼자서. 너 케이크 안 먹어? 전화 연결하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기억나요? 아마 안 날 건데. 태민이 다 기억 안 나고. 그 회사에서 했을 걸? 회사에서 했나? 어디서? 숨 카페에서. 해서 했. Why does Minho know more than David? 민호 씨랑 전화 연결을 합니다. 민호 형이는 전화를 많이 해요. 너가 사칭으로 사인한 게 그게 그때 아닌가? 사칭으로 사인한 멤버 사인 할 줄 알았다면서. 맞아, 맞아. 맞다. 그때 아닌가? Flashback. 저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저 모든 멤버들이 사인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But he must have seen it so many times. 대표에서 하는 겁니다. 무서운 위주가 아니에요. Well, it is. But he, like, he's practiced this. You don't just look at it and know how to do it. He's practiced this. End of flashback. 회사 4층에서 했네요. 아니, 카페 있잖아. 카페에서. 우리 숨 카페에서. 핑크룸.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이 잘 안 나. 네. 세수 한번 하고 와. 이거 못 알아 못 알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마지막 채로. 네. 아 그리고 태민이 아까 그거 왜 기억 못 하냐고. Yes. 예.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그게 또 생각나요. 어떤 거? 형이 제대하고 브이라이브 한 거. 아, 붙임머리 떼면서 옛날 기억을 다 날렸어요. 아, 그래요? 거기 메모리들이 이제 머리카락에 메모리가 있었는데. 아니, 내가 근데 사진 한 장만 보면 기억날 것 같은데. 동동? 동동? 그때 너가 나랑 갑자기 통화했고 그리고 너가 나 그때 뭐 만들었죠? 뭐 만들어요? 괜찮아. 어차피 기억 크리스마스에서 했어, 그냥. It's like, guys, come on. 샤이니 머리 다 기억해줄 거예요. 태민이 머리 반반 치킨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 오뉴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현재에 대한 토크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풋풋한 느낌이 있다, 남아있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턱걸이나 네. 철봉 매달려 있을 때 손끝으로 네.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차하면 밑은 마그마예요. 야! 네, 우리는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 슈슈는 마그마에서 이미 지금 약간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즐기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아직도 그 뭔가 샤이니스럽다라는 샤이니 라이크?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뭔가 그 청량한 게 좀 남아있나 봐요. 근데 남아있어요. 네. 확실히 오전이나 낮엔 남아있는데 네. 오후로 넘어갈수록 영업동료 뭐 아침 일찍 스케줄이 시작되면은 일단 그날 밤은 샤이니가 아닙니다. 살짝 상해 살짝 얘는 반만 되면 턱에 누가 후추를 뿌려놔. 샤이니 여러분, 자 앞에 요 질문지 네. 질문들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뽑아서 읽고 돌아가면서 네, 자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팀부터. 아, 저부터 할까요? Oh my god, he just immediately 문을 한번 열어보죠. 네, 제가 오늘 또 제 옷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들 중에 핑크 네네네네, 이 중에서도 그래도 처음 dad vibe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산 것 중에 아 이거 잘 샀다 싶은 거는 라고 하셨습니다. 야, 아, 근데 좀 네. 그러네요. 4천 개 중에 한 개 하나 나온 게 이런 느낌. 좀 아쉽긴 하네요. 좀 네. 조금 아쉽네요. He wanted something spicy. 아, 제가 의류 관리기를 태민 씨와 민호 네. 씨에게 증정을 했습니다. 어. 증정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받은 게 지난날 받았던 게 있어서.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증정을 하고 아직까지 어. 삼성에 6개월 끌어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그거 꼭 한번 해줘야 돼요. 네. 맞아요. 뭐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아, 있더라고요는 지금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비닐은 뜯었냐? 있더라고요. 비닐은 뜯어. 아니. 코드는 안 꽂았대. 코드도 안 꽂았지. 아, 코드는 꽂았어요. 안 꽂았어. 한번 제가 너무 다큐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갖고 그때 네. 가방인가를 사달라고 그러길래 알았어 이러고 제가 네. 백화점에 갔어요. 그거를 찍었다고 저희 톡방에 올렸는데 모르니까 저는 진짜 사줘야겠다 하고 진짜 간 거예요. 너무 진심이구나. 네. 아니 전 아니 형 거길 왜 갔어? 전 진짜 그런 장난을 원래 많이 쳐요. Oh, so he didn't mean for him to actually get it. 수십억 때 그림 찍어보내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만 걸려라 들고 있잖아. 누가 주면 마다할 필요가 누가 미끼를 물었으면 좋겠는데 네. 물어놓을까 막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오더 아, 맞아 오더 해놓고 오더를? 네. 진짜 살까 봐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도 차량색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핥아대 Oh, I just love that relationship between them actually that they're at such a point of comfort that he will just like send stuff and like one of them will just get it or they'll tease him about it. Like it's just beautiful. That's very it's very family vibes, isn't it? Like to just I do that anyway with my family. So I'm assuming it's family vibes. Where you just send something but you don't really have intention. You're just like messing around. But if you get it, woo. If you don't, okay, cool. Like you're just messing. 수지 세기잖아. 아, 수지 형. 아니, 혜민아. 수지. 아, 야, 가만히 세수하고. 있으면 밤이라도 가지. 알지. 너 세수하고 봐. 너 세수하고 봐, 빨리. 가만히 있으면 밤이라도. 오, 다음 앨범은 어떤 컨셉이었으면 좋겠다는 각자의 원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오, 네. 뭔가 좀 미디움 템포, 약간 누난 너무 예뻐해. 키시는요? Please.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함의 정점을 찍어보고 싶어요. Fancy. You are fancy. That would work. 그런 막 막연한 이미지는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I bet he's planned it out when he says vague. 있었지만 내 동콜미와 연장선으로 결국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해서 화가 더 난 버전으로. 보인들이. 민호 형이 되게 화났을 때 모습. 저는 좀 색다르게 생각을 해본 건 아니지. 지금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약간 노래로 뭐 멤버들이 함께 만드는 하모니로 뭔가 타이틀곡을 그래 그런 것들 이제 필요해. 예, 가창의 주에 뭐 아카펠라를 한다던가. 네네. Those lyrics will be nice. 샤이니는 이제 뭔가 당시 아카펠라라든가 저의 아니야. 노란색 좋아해. 저도 네. 슈퍼주니어 형들 색깔. 오. 댓글 중에 샤이니 색깔은 알고 있니, 태민아? 아까 그렇게 약간 댓글 있었어요. 아, 이제 펄업과 그린. 펄업. 근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경험한 게 태민이밖에 없어서. 이런. 역시 태민이. 아니, 굿즈 이거. 굿즈. It's literally, that was literally like, am I the only professional here?
사이에 영상통화 사인을 당하는 형님밖에 없어서 이런 진짜 역시 태민이 I could watch Keith sigh for like hours. 왜 태민이 것만 빠지지? He's so entertaining right now. 거기 있어. 똑같은 생각이 신기하다. 근데 어디로 빠진 거야? 몰라. 누가 내가 모르지. 대단하다. 대단해. 아, 우리 1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샤이니와 샤이니 월드 그 소중한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게 있죠. 자, 들어주세요. 오! 왜 이렇게 앞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 Why is that cake so small? 와. That's so random. 왜 탔네? 모듈 트레이가 It's like a lot of them around this small cake. 이거를 왜 탔네? 모듈 트레이가 유행이란 게. 케이크에 집중해. 트레이 예쁘다. 오늘처럼 네, 이렇게 오래 보자. 식탁에서 부엌에 전기 때 좋겠다. 아, 너무 좋겠는데? 이거 좋다. 네. 그죠? 모듈 트레이가 유행이란 게. Look at the diamond.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It's like half the size of the cake. 소원 하나 딱 빌고. I wish your health and luck. 오케이, 미투. 감사합니다. 미치.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네. 건강하자. 보인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손이 벌써 이러졌다. 손이.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래? 손이 금방 이러네. 촌농을. 나 가만히 있었어. 촌농을. 야, 네가 여기로 이끌었잖아, 나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네가 여기로 이끌었잖아, 나를. 아, 진짜 저 소원 뭐라고 빌었냐면 진짜 모두 건강하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계속 마음 변치 말라고 이제 빌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키 형이 빨리 다쳤으면 좋겠다. 이거 바로 다쳤어. 바로 다쳤어. 기가 막힌 또 영상 무대에 요거. 아, 오형 아시네요? 알죠. 근데 아, 옛날에는 너네 이렇게 뭐 다리 막 여기까지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약간 요 정도로 했거든. 예.